70%라고? 70% 다는 안 할 걸요, 아마. 괜찮네. 이거 해볼 수 있어요? 처음에 한번 도와드릴까요? 네. 괜찮은 것 같아. 나이키? 아, 이렇게 가서 이쪽이다. 나이키. 운동화가 다 나이키. 이것도 나이키. 이것도 여자 건가요? 네, 맞아요. 요 까만 거네, 요거? 요기. 저는 가격이 좀 다르게 괜찮으세요? 예, 네, 괜찮아요. 요게 약간 고무줄처럼 돼 있어서 뭔가 좋고. 이것도 너무 두껍고. 뒤에도 너무 두꺼워서. 탈락. 이게 오디세이 리액트고. 여기 딱 얇고. 뒤꿈치가 좀 두꺼워요. 안녕하십니까. 우선을 찾아주신 고객분들을 제외한 색깔이 이쁜데 여기가 두꺼워서 패스. 얘는 여기가 얇은데 뒤꿈치가 안 아픈데 얘는 여기 두껍고 좀 빡빡해서 너무 아프고 앞에도 얘가 더 얇고 여기도 더 통성이 좋고 얇아요. 이걸로 패스. 너무 설라. 오늘은 제가 지하철을 안 타고 차를 얻어 타고 갈 수 있으니까 이 옷으로 픽하겠습니다. 저는 약간 옷을 살 때 핏을 되게 많이 봐요. 색깔이랑 그리고 재질. 핏이 예쁘게 나왔죠. 뷔페를 먹어서 배가 나와도 탄탄한 재질? 괜찮죠? 이따가 봐요. 여기는 앞에가 약간 짧은 십자가고 여기 약간 좀 언밸런스 스타일. 사진 찍어볼까? 너무 예쁘다. 빨간색이야. 실패할 것 같다 이거. 아니, 새로 그... 새로? 아니 이게 너무 딱딱해. 아니, 이렇게 하면 되지. 망했다. 이렇게 해야지. 아닌데? 닦아서 이거 아 이게 안 좋은 거 있어. 이거 좋다. 아!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누르고. 나 왜 못해? 오 됐다. 오. 왕거리. 어제 너무 기름진 걸 많이 먹어서 오늘은 샐러드를 좀 많이 먹으려고 해요. 마트를 지금 두 접시나 먹고 있어요. 토마토도 있죠? 토마토는 가열을 하면 오히려 영양소가 더 많아지는 특이한 야채라고 해요. 그래서 토마토도 먹으려고 갖고 왔어요. 삼남매 중에 뷔페 가면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은 누구일까요? 말해주려고 하는데 저요. 저 가장 오래 먹는 사람은 평소에는 제일 안 먹어서 어렸을 때 제가 너무 편식을 하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걱정돼 갖고 뷔페에 데려가면 제가 돈이 아까우니까 끝까지 다 먹었어요. 제가 어렸을 때 뷔페 가면 이것만 먹었는데 그게 뭘까요? 아빠 기억나? 내가 어렸을 때 뷔페 가면 많이 먹은 거? 스파게티. 어렸을 때는 또 야채를 하나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스파게티는 진짜 주구장창 먹었었는데 이제는 뷔페 오면 가장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는 게 뭘까요? 샐러드입니다. 평소에 야채를 역시 싫어하기 때문에 뷔페 와서라도 좀 풀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나이가 드니까 먹는 거를 예전처럼 기름진 걸 먹으면 바로 장에서 반응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장 건강을 위해서 먹고 있어요. 제가 찌니까 가족들이 아무 말도 안 해. 말하면 안 돼. 요즘 귤이 진짜 맛있더라고요. 겨울에 과일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요거트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요. 숟가락이 없네, 가슴아. 막내 동생이 되게 착해요. 막내인데 제일 어른스러워. 제가 제일 철이 없는 것 같아요. 안 해? 엄마 옆에서 안 해. 너가 그랬지? 초등학교 때 가장 성숙했고 나이가 들수록 철이 없어지는 신기한 사람이라고. 너무 어렸을 때 공부만 하면 뒤늦게 이제 사춘기가 오는 거지.
저희 셋 중에 누가 제일 많고 누가 어릴까요? 그럼 뭐야 줄리아다. 너네 이미 알지? 너네 영상에 한번 나와서 여기 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도 이렇게 생긴 것도 다 다르고 피부 타입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끝!